배우 김지은님은 1993년 10월 9일생으로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청주대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장난스럽게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고등학교 때 진짜 연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연기학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해보니 연기가 너무 재밌었던 그녀는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대학에 떨어지면서 힘든 배우의 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16년 박카스 CF를 멋있더라. 통해 데뷔했으며 각종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다가 2017년 웹드라마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으로 처음 비중 있는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배우를 꿈꾸던 시절에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알바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안이 어려웠다기보다는 배우를 반대했던 부모님이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를 포기할 수 없던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패스트푸드나 주유소, 고깃집, 편의점, 백화점, 행사도우미 등등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알바들을 하면서 배우의 꿈을 접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현재 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연과 단역 위주로 연기하던 그녀는 2019년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민재인 역할로 출연하면서 조금씩 인지도가 생기더니 검은 태양에서 남궁민과 호흡을 맞추면서 본격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특히 검은 태양 이전에는 조연과 단역이 전부였지만 단번에 주연을 맡으면서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남궁민과 만나면서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인데 남궁민과 함께 CF는 물론이고 닥터 프리즈너, 검은 태양, 최근 1000원짜리 변호사까지 출연하면서 완벽하게 주연 배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박의 광박의 쓰리 보면 경상도에서는 6배. 남궁민과 협업한 작품 이외에 영화 마야광에 잠시 출연했으며 롱리브더킹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분위기 있는 외모 때문인지 지금까지 약 10편 이상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으며 인지도에 비해 CF 출연도 많습니다. 2016년 맥심 광고와 바카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 야놀자,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광고를 섭렵했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장르만 코미디에 출연한 이력도 있습니다. 걸그룹 빗지의 류진, 그리고 배우 한수희와 닮은 꼴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3명의 사진이 동시에 올라오기도 했으며 일반적인 네티즌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닮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자매같이 닮은 3인으로 3명을 꼽기도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는 사진이 누군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쁘다는 칭찬에 약한 편이며 털털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밝힌 성격으로는 항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을 잘 챙기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와 고기이며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 촬영장에서는 항상 배부른 상태라고 합니다. 원래도 외향적인 성격이었으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좀 더 밝은 성격이 되었으며 앞으로 밝은 로맨틱 코미디 작품에서 더 자주 만나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